드릴 것 같습니다. 야, 아, 왜 이렇게 위험하게 나왔어? 야, 벤트 멋있다! 세트 준비한 다음에. 따뜻하다 그랬는데, 아, 초반에 너무 크게 맞아가지고. 확 떨어져가지고. 야, 드디어 벤트 준비. 아, 감사합니다. 아, 10년 만에 배. 야, 또 시켰네. 아, 너무 좋습니다. 챔피언의 체육관 어디? 아, 챔피언의 체육관 강북문 도예로 8파 2층. 사거리입니다.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방문해주세요. 저도 이제 크게 맞고 몇 번 쓰러져가지고 저는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견적하니까 제가 누워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다 옆에서 케어해준 덕분에 리커버리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나차로는 정말 저랑 시합해서 감사하고 간절함 차이인 것 같아요. 실력 차이도 별로 없고 다음번에 또 좋은 경기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이제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무관의 재앙이 아니네요. 그놈의 무관의 타이틀 진짜 뽑고 싶었는데 이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감독 대표님 그리고 단체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렇지, 그런 식으로. 여러분들, 깜짝 놀라지 마시고. 그렇지, 천천히. 그렇지. 더 뜨겁게 달궈줄 이벤트를 하나. 아이를 땡땡땡.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인생에서 해보지 못할 경험 중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즐길 수 있는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. 상대방 선수의 어떠한 것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.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좀 더 부족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하고 나올 생각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. 다시 일어나서 싸울 거고 지금보다 좀 더 강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정말 즐기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. 경기를 하는 도중에 너무 즐거웠어요. 처음으로 준비하는 기간부터 경기를 하는 도중까지도 이렇게까지 격투기를 즐기면서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뜻깊었고 타이틀전인데 베테랑 선수의 화이트 베어랑 재밌게 경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. 사실 1라운드 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때 좀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잘 풀어나갔어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아쉬운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보지 못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오늘이 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챔피언이 되는 게 백스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광남 선수가 딱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고생했다, 나도 31살이 됐다, 그 얘기를 듣고 뭐 마찬가지로 화이트베어 선수도 30 중반이 넘어가신 나이에 챔피언 딱 타셨는데 이제 만으로 22살인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기회 많이 남았고 나보다 센 상대가 있다는 건 더 성장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오늘이 날이 아니었던 걸로 하겠습니다. 미들급의 화이트베어 정말 강했어요. 어땠나요? 강하셨어요. 지금 제가 화이트베어 선수한테 집중을 하면은 많은 생각들에 잠길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오로지 제가 뭘 못했고 뭘 더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. 다음에 아차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? 아직 모르겠어요. 경기하면서 있었던 부상 치료 잘 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싸워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 뭔가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. 잘 즐겼고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. 다시 일어나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 주신 분들, 도와주신 분들 정말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. 너무 축하드립니다.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나이도 찰 만큼 찼는데 진짜 그만두기 전에 벨트를 차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아까 인터뷰 때 벨트를 매시고 결국에 눈물을 흘리셨어요. 눈물 안 날 줄 알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아 이겼다 이거였는데 허리에 딱 벨트가 둘러지니까 갑자기 또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. 애들이 이제 와이프랑 이제 저쪽 대기실 쪽으로 이제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너무 좋아해서 또 어디서 또 2차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. 아빠니까. 아빠 이거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가지고 간다고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 애들이 원했는데 줄 수 있게 돼서 또 아빠로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이제 야차 선수가 기세가 좋기 때문에 밀고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. 근데 1라운드 때 이제 저는 분명히 거리가 잡혀서 앞선이 너무 잘 들어가서 피하고 이제 쓱박이라는 걸 했는데 정신을 차니까 제가 누워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이제 싱글을 잡고 일어나긴 했는데 그건 진짜 모르고 맞았어가지고 야차 선수가 아마 제가 타격을 안 하고 레슬링 쪽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자세가 중심이 이제 낮더라고요. 많이 원래 저랑 결승전에서 했던 것보다 스탠스가 높아가지고 레슬링을 생각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. 저도 레슬링
이기는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타격적으로 제가 잘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이 악물고 때리길래 저는 이 악물고 맞고 치자라는 거예요.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피하고 때릴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. 이 악물고 그냥 맞으면서 치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경기도 나오고 결과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미드급 화이트맨 다릅니다. 증명했죠? 저희 체육관 관원들이 금지로 정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 족밥 아닙니다라 체육관 잘 안 돼요. 이거 두 개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저 족밥 아닙니다. 또 한 해 전에 출전하시겠어요? 회복을 빨리 하고 준비를 또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안 좋은 점이 이번에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단점을 좀 많이 보완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와이프한테 감사하단 말 못해가지고 10년 동안 진짜 애가 생기고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말 가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가정의 엄마로서도 이제 역할을 하고 체육관 차리기 전까지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운동을 이제 2년만 기다려달라 1년만 기다려달라 하다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. 너무 어려워서 미안하고 항상 고맙고 그리고 그 뭐냐 죄송합니다. 아씨 아이 가족이 눈물 버튼이어가지고 남들처럼 뭐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뭐 지금처럼 막 변함없이 앞으로도 옆에서 꼭 지켜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약속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저씨 갑자기 눈물 나요. 아이씨.